일본 연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기본적인 것들을 조합하면 얼마든지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딱 떼어서 일본 말을 하나 용어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만들어보고 싶은 게 또 일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떤 특징이죠. 이거의 거의 결정판이 일본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이 했던 우마미, 우리 인간의 5대 맛, 혀에서 느끼는 맛에 또 다른 맛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감칠맛이에요. 그런데 이게 굳이 또 자기네들의 맛이라고 우마미라고 그렇게 또 국제 뭐 우마미 학회 뭐 우마미 컨퍼런스 막 이러면서 그것이 인간의 또 다른 차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가와이는요 굉장히 귀엽다라가 아니라 일본의 문화를 얘기하는, 그래서 가와이 컬처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도 많이 드러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일본은 외국에 진출해서 외국 사람들을 일본화 시키려고 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현지화 하려고 하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일본은 외국에 나갔을 때 그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지은 공장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 사람들을 잘 일본 시스템에 적응시키게 만들어서 아주 정밀한 무언가 제조업에서 많은 성공들을 이뤄냈지만 지금은 성장의 원동력이 오히려 발목을 붙잡는 방해물이 되고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 가면 어떻게든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배우려고 하고 적응하려고 하죠. 좋게 보면 일본은 자기 문화에 대한 주체의식이 강하고 한국분들은 문화적 뿌리가 약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일본화한 것보다 현지화한 게 더 낫다라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죠. 왜? 다 같은 인간이니까요. 연결하고 융합하고 고집부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가와이, 귀엽다. 이 모든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잘 만들어내는 것들 중 하나인데 작고 귀여운 건 잘 만드는데 큰 흐름을 못 짚는다는 거죠. 큰 H를 못 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25년 동안 사용했던 소니 오디오를 드디어 이제 가전제품 재활용센터에 갖다 드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25년 동안 썼던 오디오인데 그 전면에 부착되어 있던 거의 30개 가까운 버튼 중에 제가 누른 건 5개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25개는 제가 한 번도 안 눌렀던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가와이 하면서 귀여운 사진을 걸어놓고 열심히 그분들은 큰 H가 아닌 작은 F들을 만들어 넣으셨겠죠. 큰 흐름에 대한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